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발표라 좀 졸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흥미로운 것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좀 마지막 집중력을 좀 짜여서 발표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는 오케스트라 있고 뒤에 있으니까 끝까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9월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봉아리에서 이제 슬슬 보이는 거리에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니까 버디 동아에서 이제 슬슬 이 이제 MT 얘기가 나올 거야. MT 이제 우리 대강물 했는데 MT 갈 때쯤 되지 않았나. 그럼 이제 우리 MT 가면 보통 뭐 하죠? 이제 동아리들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슬슬 다 같이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술길 많이 합니다. 이제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제 원형으로 쌓여서 술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술게임에서 주로 되게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한 게임의 필승 전략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임인지는? 자, 아서 시이 난다! 아서 제이 난다! 아서 더 게임 오에스! 입니다. 그 모두 대체 과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더 게임 오에스를. 이제 앞에 제 캐릭터가 인트로처럼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술래가 노인의 임의의 숫자 하나를 딱 맞아요. 나에게 13이라고 하면 13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8명에서 모여있다고 하고 아까 인트로를 한 다음에 내가 13을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서로 다른 상대한테 화살표를 이제 취하죠. 그리고 앞에 불렀던 숫자만큼 이제 화살표를 따라서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14를 외쳤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각자 그냥 서로 돌리는 사람만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포인트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쯤 되면 이제 슬슬 남의 사람을 손 내리죠. 손 내리고 구경하죠. 열하나, 열둘, 열셋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먹게 되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술래를 했던 사람이 이 게임을 지정했던 사람이 본인이 걸리는 경우는 언제 걸릴까요? 이게 아까처럼 14를 외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돌아가는 사이클 안에 본인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만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딱 손가락을 주급했는데 그 사이클 안에 본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술을 마셔보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둘이 그냥 죽으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숫자를 몇 수를 불러야 본인이 먹게 될까요? 자 하나 그대 따라가고 없습니다. 자 하나 둘 하면 마시죠. 셋 넷 넷이면 마셔요. 다섯 여섯이면 마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이클의 길이가 2일 때는 짝수 숫자를 말하면 대출을 마시게 되는 거죠. 다 이런 경우도 되겠죠. 사이클의 길이가 3개 이렇게 됐어요. 즉, 세 사람끼리만 이제 서로 도달할 때. 이때는 몇을 외쳐야 될까요? 자, 하나, 둘, 셋에 본인이 마시게 되고, 넷, 다섯, 여섯에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3명이서 포함이 될 때는 3의 대수의 숫자를 말할 때만 본인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명에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세 명에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네 명에서 만들 수 있고, 이때는 4의 대수를 말하면 5인이 걸리겠죠? 이거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을 다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구성원이 8명이니까 8의 대수를 말하면 이제 본인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본인이 안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본인이 안 걸릴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이제 필승 전략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클은 일단 사이클은 두 명, 세 명, 네 명 쭉쭉쭉 가서 구성원 수까지 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구성원 수보다 더 많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더 크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일단 2의 배수도 안 되고 3의 배수도 말하면 안 되고 4의 배수도 말하면 안 되고 결국 본인 구성원에 있는 N명, 그 N의 배수까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의 배수부터 N의 배수까지 이 전체 배수를 다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소수겠죠. 왜냐면 소수는 이제 본인을 나눌 수 있는 수가 본인과 1밖에 없습니다. 소수를 말하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 수가 그러니까 10명에서 게임을 한다. 그럼 10보다 큰 소수, 11을 말하면 본인은 절대 맞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같은 수학에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는 이런 11, 막 이렇게 13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대체로 더 지금 필승전을 쓴다 이러면서 제 바보샷으로 먹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가서 만약에 그 이런 필승전에 들켰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달 더 있습니다. 바로 소수는 아닌 숫자를 말하지만 아닌 걸 읽는 방법인 큰 소수들의 곱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10명이서 슬게임을 해볼게요. 10명 슬게임하면 일단 큰 소수는 7이잖아요. 근데 11을 말하면 권력 이제 셀렉으로 바보셔서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11의 배수인 아 제곱인 121을 말하면 일단 아닌 걸입니다. 소수가 아니죠. 근데 게임을 121번만큼 돌겠죠. 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바보셔서 묻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파이퍼를 여러분한테 만나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딱 술 이제 렌트를 받아가지고 이 술 게임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본인 수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수를 했는데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일일이 아 이게 사실 소수면 안 되기 그 자기는 안 걸리기 때문에 셀렉을 고려하래라고 설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되게 구차해지기 때문에 파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승 전략의 파이법은 좌일 우위를 보시면 바로 풀립니다. 자, 좌일 우위. 이래서 옵션이 되게 중요해요, 옵션. 자, 일단 좌일 우위는 본인 왼쪽 한 명, 오른쪽 한 명이 걸린 경우에 본인을 같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좌일 우위 걸린 상태에서 걷기 원해서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바로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을 지목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난 마시고 싶다. 그냥 나는 마실 거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본의 아니게 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지목을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난가? 사실 거기는 난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런 장난이었고요. 왜 좌일 우위 파이법을 이 파이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법이라고 하면 그 술래가 어떤 숫자를 부르든 간에 항상 마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본인을 포함한 사이클링이 세 명이 포함되는 사이클링인 경우가 있죠. 이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의 배수를 말하면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3을 나왔을 때 나머지를 넘으면 마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 짝꿍이 걸리면 마시게 되는데 언제 마시게 되죠? 자, 하나, 둘, 셋, 아니,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이 숫자들의 공통 특징이 뭐죠?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1인 경우에 마시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해보면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면 다 마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스포를 해버렸는데, 네. 모든 숫자는 3을 나왔을 때 나머지가 0, 1, 2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말은 뭐죠? 제가 어떤 숫자를 말하든 간에, 이 앞에서 본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는 이제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숫자를 부르는 간에 본인이 걸릴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필승 전략을 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일 우위에 걸리는 경우에는 이 한 가지
가능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이클에 본인과 본인 옵션에 해당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게임이 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런 사이클에 나와 내 옵션의 사람들, 이제 좌의 우위라면 이 3명, 좌의 우위라면 이 5명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 사이클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제 지금도 조금 수학적인 얘기 할 건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거 고등학교 때 했었죠? 이제 다들 헉! 하시는데. 이제 NC3, NCI라는 거 했어요. 이게 좀 저는 오래된 기억을 좀 다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잘 회상해 보면 NC3은 N명 중에서 R명의 선택할 경우의 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초등학교 즈음에 이 왼쪽에 보이는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배웠고요. 이거는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이제 순열을 써가지고 아니죠 조합이죠. 이제 NCR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로들의 합을 잘 보면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더 게임 오버 데스를 했을 때 이제 옵션에 관련된 상태에서 옵션과 옵션의 범위 있는 사람들이 포함 안 되는 확률을 구해볼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일단 구성원 수가 N명이라면 이때 더 게임 오버 데스를 하면 사이클이 형성되겠죠. 아까처럼 사이클이 형성될 거예요. 근데 그 사이클은 2, 3, 4 해서 본인 구성원 수만큼 사이클이 구성이 될 겁니다. 꼭 본인 스스로 지목할 일은 없으니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지목할 경우 없으니까 사이클이 1인 경우 제외하고요. 그 사이클이 0인 경우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계산해보면, 이제 그 다음 같은 2의 거듭, 2의 n제곱, -n-1라는 식을 얻게 되는데, 저희 MT, 한 10명쯤은 가잖아요. 10명 이상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이상에서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은 되게 적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런 거 무시하고 일단 전체 사이클이 형성되는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이런 사이클에 일단 나랑 옵션을 구성하는 이 사람은 포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n명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붙습니다. 만약에 좌의 1 우위라면 k가 1이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양쪽 두 명이 걸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 안에 총 3명이 걸리면 안 돼요. 만약에 좌 2 우위면 5명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런 수에서 이제 본인과 본인 옆에 있는 사람, 옵션에 걸려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사이클이 형성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20처럼 구할 수 있는데 똑같이 MT 인원이 보통 10명 이상이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식을 자연스럽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사치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확률을 구해보면 근사치로 2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뭐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구성원 수에 의존하지 않는 값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구성원 수가 10명이든 11명이든 12명이든 그냥 10명만 더 보면 그냥 항상 옵션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계산해보면 K가 0일 때, 즉 옵션이 없을 때 순례는 절반 이상의 확률로 이 사이클 내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되게 유리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더 게임을 보냈으면 만약에 좌1 우위이 걸린다면 좌1 우위이 된다면 이 사이클 내에 이 사이클 피하는 경우는 12.5%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87.5%의 확률로 본인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캐디데이트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좌2 우위면 거의 이제 92.78인가요? 계산을 못하겠는데 무슨 97% 정도의 확률로 이 사이클 안에 본인이 이 무조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성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좌 2 우위 또는 좌 3 우상만 걸면 엄청 높은 확률로 본인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옵션을 걸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어지간하면 옵션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게임이든 필승 전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리밍에서 이제 대중들에게 추구하는 부분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뭔가 어떤 그냥 수학적인 대상만 집중을 하는 것도 물론 저희는 좋아하지만 대중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제일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수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수학 외에 뭐 쓰는 게 없잖아요. 사실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생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케스트라 분들 이제 늦게 오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못 봤으니까 그 딱 필승 전략만 딱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더 게임 오버데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 이런 수보다 큰 소수를 말씀하시면 돼요. 만약에 10명에서 NT 갔다 11, 10을 부르시면 본인 절대 안 걸립니다. 20명 전에 23 말하면 본인 절대 안 걸리십니다. 이거 하나 딱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홍영한 대학교 수학동아리 리미에서 연습을 넣은 이제 못하는데 수학과가 아니라 네, 수학과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질문.